지방회장 김성일 목사께서 장로 장립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 장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는 장로 장립 대상자께서는 강대상 앞으로 나와 좌우로 정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호명합니다. 박승태 안수집사님, 백승혁 안수집사님, 김광영 안수집사님, 최준석 안수집사님. 이쪽으로 가운데로. 조금 더 가운데로 좀 센터로 놔주세요. 한 칸 더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보이는데. 자, 오늘 여기 서 있는 임직받는 장로 대상자들께서는 본교회 공동의회 투표를 거쳐서 본교단 인천지방의 장로고시위원회가 주관하는 장로고시 합격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임직받는 장로님들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임직받는 장로 대상자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앞과 이 자리에 모인 여러 증인들 앞에서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하십니까? 조금 더 아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많이 커졌습니다. 자, 세 번째.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가르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합니다. 이 거룩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받들며 문 영어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모든 일에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선후배 간의 윤리를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아멘.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동반하며 근면하며 성실히 사역하시기로 작정합니까? 아멘. 예,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자, 이번에는 본교회 교인들의 서약을 받겠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 큰 소리로 서약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박승태, 백승혁, 김광영, 최준성님을 본교회 장로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사랑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아멘으로 서약으로 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안수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라오세요. 그 저기 방석을 갖고 올라오세요. 가운도 갖고 옆에 놔주세요.
가운 옆에 놓으시고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은 자세 갖게 바랍니다. 자, 임직받는 장로 대상들께서는 이제 안수 기도를 받을 것입니다.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인천 지방의 진경 회장님으로 구성된 안수위원들의 안수를 받을 텐데, 안수식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님께서도 장로님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인천교회 장로 장님의 재직 임명식을 하나님 아버지 각 사회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는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영국과의 건물 끝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호 다신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이 교회가 분발전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그동안 살아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 섬겼던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인남태 아버지 유산시켰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자녀 옥나라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도둑질하였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들 거짓말 시켰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유시험을 당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들 모든 죄를 깨끗이 예수의 물로 씻어주시옵고 성령의 물을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몸이 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된 죄를 위해 섬기고 아버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원같이 사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박승태, 백승엽, 김광영, 우리 최준섭, 우리 귀한 안수집사님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로로 안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셔서 오늘 이 시간에 장로로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우셨으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함에 마음껏 쓰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에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목회 사역하는 그 사역 속에 협력자로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세우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일에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 힘으로 안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만 합니다. 영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마음으로 소원을 품을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승태, 백승혁, 김광영, 최준석을 장로로 안수하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장로 가운 차기 및 악수례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서 주십시오. 아까 같이 서 주시면 그리스도인이시죠. 원래 처음 하는 것은 이렇게 어색합니다. 자, 이제 공포함과 동시에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앞으로 시무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끝나면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이 정말 장로님으로 받아들일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인 인천 지방의 권위를 받아 박승태, 백승혁, 김광영을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가 된 것을, 최준성님을 인천 순복음교회 교회 명예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어서 장로 장립 증서 및 장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태 장로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장립 증서 소속 인천 순복음교회 성명 박승태. 위의 사람은 본 교단 헌법에 의거하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인천 지방의 소속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장로로 장립할 때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인천 지방의 지방회장 목사 김성일. 네, 이어서 장로 장립회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박승태. 귀하는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왔으며 성스러운 직분인 장로로 장립하게 됨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주 2023년 2월 19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지방회장 김성일 목사. 백승혁 장로 나오시고 장로 장립 증서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로 장립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어서 김광영 장로 장립 증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장로 장립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호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회를 수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장로 임직회입니다. 장로 임직회 성명 박승태.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성도의 본이 되기에 인천 순복음교회의 장로로 임직하며 이를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인천 순복음교회 당회장 최용호 목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집회 성명 백승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님 집회 성명 김광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장로임직회 성명 최준석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집사 안수식을 인천순복음교회 사역자께서 진행해 주십니다.